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중심 한화생명 2021 WK리그 2라운드입니다. 보은상무와 화천K스포의 경기를 보은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은상무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권예미, 3톱에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미드필더진의 김지원, 권한을, 심효정, 정은주, 3톱에는 김민진, 남경민, 박예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화천K스포입니다.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골키퍼 장갑은 민유경 선수가 끼고요. 풋백에 나츠, 황보람, 맹다희, 최수진, 앞선에는 광미진, 이선에는 후미나, 이수빈, 이정은, 윤한경, 그리고 최전방에는 페헤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싸우면서 계속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양 팀의 치열한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2021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히스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헤더 최수진이 뒤쪽으로 남경민이 압박합니다. 남경민 볼 빼냈고요. 남경민 김민진에게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엠바 슈팅. 자, 슈팅이 조금 높게 뜨면서 곧바로 골문으로 올려줍니다. 볼 떨어졌고요.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오르막 슈팅! 오! 권혜미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쓰러져 있는데요. 찍어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에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황보람이 뒤쪽에 수비수의 눈을 피해서 돌아 들어갔습니다만 겨냥해서 올려줬습니다. 남경민 그대로 흘렀고요. 남경민 툭 찍어줬습니다. 김민진 바사 엠바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김민진 선수가 허벅지 쪽으로 트래핑한 이후에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슛을 날렸는데요. 한아름이 권한을에게, 권한을이 다시 김현주에게 줬습니다. 툭 찍어줬습니다. 흘렀습니다. 권한을 박스 안쪽 왼발 슛! 골! 권중사! 권한을의 선취골을 터졌습니다. 올 시즌 보은상물의 첫 골의 주인공은 권한을이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자, 이정은이 몸을 날리면서 공을 살려냈고요. 최수진 중앙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요. 자, 역습 찬스인데요. 황보람이 잘라냈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 오!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한아름 찍어줬습니다. 김민진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기습적인 슈팅을 가지고 왔던 김민진 선수였습니다. 넘어선 곳에서 프리킥 이어집니다. 한아름 그대로 골문 쪽을 올려줍니다. 자,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을 지나칩니다. 이수빈 자, 주심의 이슬과 함께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보은상무의 주도권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화천K스포도 후반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맹다희 선수가 빠지게 됐고요. 보은상무 툭 찍어줬습니다. 남경민이 원터치를 돌려줬고요. 왼쪽 측면 김지원이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투톱으로 후반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4-1-4-1 포메이션. 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요. 권한을 선수인데요. 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권한을이 커트.
다게나 크로스 깊은데요. 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보은상무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크로스 올라가고요. 뒤쪽 권한을입니다. 권한을 슈팅 찬스.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뒤쪽 올려줬습니다. 슈팅!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보은상무에서 하척케이스포 후미나 주고 들어갑니다. 남궁예지 오! 잘 내줬어요. 뒤쪽 걷어냈습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수비 맞고 굴절됐고요. 반도영 찔러줬습니다. 권한을 자 조금 터치가 길었고요. 안상미 박스 안쪽인데 오른발 슈팅 오! 지금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자 날카롭게 길게 올라갔는데요. 헤더 자, 최정민의 헤더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낮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 코레미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이세훈 선수의 재치 있는 슈팅이었고요. 하천 케이스프의 공격력이 슬슬 예열되고 있습니다. 길게 올려줬고요. 헤더! 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권한을 선수인데요. 연결됐습니다. 페르! 베스트! 들어갑니다! 페르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페르의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이세움 후미나에게 안쪽 투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황보람이 예측하고 공을 잡아냈고 왼발 슈팅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 이어가봤던 황보람이었습니다. 최수진 패스 차단 다시 빼앗아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과감한 슈팅이었고요. 낮게 올려줬고요. 흘러갔습니다. 뒤쪽 하지만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보람 찍어 올려줬습니다. 헤더 왼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헤딩 경합 장면에서 나츠 공을 빼앗겼습니다. 반도영 후미나 자 심효정 볼 빼앗아냈습니다. 김민진 왼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심효정이 코너킥을 처리합니다. 짧게 올려줬는데요. 어이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길게 올라갑니다. 골키퍼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오른쪽 측면 공 살려냈습니다. 최정민 올려줬고요. 오! 자 오버헤드킥을 시도해봤지만 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원 크로스 낮게 올라옵니다. 수비가 걷어냈고요.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혈투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2라운드 경기 역시 치열하게 재밌게 벌어졌는데요. 권한을의 전반전 25분 선취골에 이어서 후반전에 페에르가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면서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